소장 내용 보시죠. 문제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금성시의 폐 캠핑장. 그곳에서 두 구의 불탄 사체와 함께 방화흔이 가득한 19살짜리 소녀가 발견됐다. 소녀는 본인이 부모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했다고 자수했지만 사체에서 발견된 총탄과는 달리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란시의 한 지방지에서 소녀가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을 열광케 했던 영재 이로움이란 사실을 밝혀내자 현장 검증 당일 소녀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소녀는 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희대의 악마로서 10년 만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범행 현장이 피해자들과 연관이 없는 곳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딸을 키운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의문이었지만 그 누구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재단에 대안학교 중등교육과정을 끝으로 소녀가 대체 어디서 기거했고 교육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살해를 저질렀는지 이로움은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은 채 입을 닫았다. 그렇게 소년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다. 진범이 나타나기까지 10년 동안.